다섯 분들의 전문가는 네 명이 보합을, 한 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은 보합장 예측하면서 이수페타시스를 주목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은 유일하게 하락장을 전망했는데요. 뉴플렉스 주목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보합장 예상했고요. 반도체조에 관심을 두자고 언급을 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역시나 보합장 예상하면서 하이브를 주목하자고 말씀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진규 선임 매니저 보합장 출발 예상합니다. NZ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줬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출발 상황과 함께 앞으로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시장 상황 예측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호석 차장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게 대변수를 좀 살펴보자면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환율, 금리,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내용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무난한 대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등락폭 자체는 시장이 굉장히 좁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락폭이 좁은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수급 부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4분기부터는 이제 수급이 주도주 위주로 수급이 이제 쏠릴 경우에 시장의 방향성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수급 부재가 영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주도주의 수급이 쏠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던 낙폭과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요. 결국에는 어제는 이제 미국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 엔비디아 조정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업황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주도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반도체 업종 위주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도 수급 위주로 좀 시장 대응할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종료한 뒤에 국내 증시는 상승의 모멘텀이 부재하다. 지금 낙폭 과대 종목을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줄어들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웹툰이라든지 뭐 항공우주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옮겨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시장 자체의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동안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던 저점대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아주 강하거나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저점대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2024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그동안 과대 낙폭이었던 기업들 중에서 종목군들을 좀 잘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도 섹터의 부재라는 것이 낙폭과대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로 오히려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전문가 모두 다 주도주가 부재한 현 시장 속에 과대 낙폭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반도체 관련 업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3분기에 실적이 뭐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그 4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증설을 위해서 4공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 비용이 이제 들어가면서 3분기 실적이 나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바닥이 확인되었다라고 좀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AI 가속기와 관련해서 3분기에 수주 규모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고가 제품 위주로 이제 제품 믹스 개선이 되면서 4분기에는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 그리고 영업 이익률이 대략적으로 9.8%까지 나올 이제 전망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계속 AI 가속기를 말씀드리는 게 되는데요. 기존의 고객사인 구글이나 엔비디아를 엔비디아 외에
내년에는 이제 증설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도 현재 있고요. 결국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AI 가속기 수익성에 따라서 실적이 좀 결정된다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주가 늘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신규 고객사까지 맞이를 한다라고 하면 AI 가속기 수익성 개선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존재한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이수페타시스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본부장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뉴프렉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성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FP12를 만드는,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 한창 유행을 했었던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R, VR 이렇게 관련돼서 기기들에 대한 모멘텀이 2024년도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프렉스에서 제작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이 FP12가 그 기기에 전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메타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중국향 매출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특히 3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까지 실적적인 개선이 계속해서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주도 섹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뿐만 아니라 만약에 반도체 쪽에 자금 유입이 더디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낙폭이 과한 기업들 중에서 최근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기업들, 저점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종목별 장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략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낙폭 과대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수페타시스와 뉴프렉스 관심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